그는 생애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12분의 1을 청소년으로 보냈다. 다시 생애 7분의 1이 지나 화촉을 밝히고 수염을 길렀노라. 그리고 5년 후 아들이 태어났다. 아,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2분의 1을 살았노라. 그 후 4년 동안 슬픔에 잠기며 생을 마감했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수학자 디오판토스. 자신의 나이를 방정식 문제로 만들어 묘비에 새겨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문제가 너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식을 세어보면 간단해.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X라고 가정한 뒤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묘비에 새겨진 디오판토스 생애를 수식으로 표현한 뒤 모든 기간을 더한 값이 디오판토스의 나이인 X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이 방정식을 계산하면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알 수 있어. 이 방정식을 계산해서 얻은 X의 값은 84. 그러니까 디오판토스가 84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미지수 X를 사용해 식을 세어보는 것이 방정식 해결의 시작이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 적당한 값을 어린짐작해 방정식을 풀었어. 방정식은 땅의 넓이를 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줘. 방정식 연구에 몰두한 디오판토스는 최초로 식의 기호를 사용했어. 예를 들어 미지수 X에는 기호 S를 사용하였는데 이 기호는 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리모토스의 어미를 따서 만들어졌어. 복잡한 말보다는 기호로 나타내면 방정식 연구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알았지. 미지의 양을 숫자 대신 문자로 나타내고 그것의 근을 찾는 것에서 오늘날에 대소하기 시작된 거야. 하지만 그에 져서 수론 1권, 문제 27과 같은 두 수가 나오는 경우에도 그는 미지수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의 미지수를 사용했어.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엄격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곤란을 극복했지. 디오판토스의 저서 수론은 중세 말기 유럽으로 전파되어 대수학 발달의 기초가 되었어. 근대 페르마나 오일러 등의 정수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어. 수학식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도입한 공로로 오늘날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 그리스 수학과 문화의 전반적인 쇠락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동의 와중에 벌어진 일인 거야. 기원전 212년 로마는 시라쿠사를 정복하고 곧 카르타고도 차지해. 10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지중해 일대 전부를 자신의 제국에 넣게 되었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기원전 30년까지 그래도 독립은 유지했지만 결국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 로마 제국은 통상 세금을 꼬박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의 문화와 경제생활을 문제 삼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웠던 공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기원 후 330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포용하고 비잔티움을 수도로 정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꿔. 그리고 기원 후 389년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지식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타버리게 되었지.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문학과 학문의 유산이라 할 만한 50만 개가 넘는 소중한 두루마리 소장품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게 된 거야. 지식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 얼마 후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어. 하지만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고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게 됐어. 헬레니즘 세계는 일부 동쪽 영토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갔지만 문화와 지성의 성실로서 제국의 역할은 급격히 퇴조했어. 끊임없는 반란과 게르만족의 약탈로 황폐화되던 서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에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인 오도와 케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어. 많은 역사가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서양의 고대와 중세를 나누지.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웠던 학당을 폐쇄하고 절망에 빠진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알려졌어. 그리고 641년 아랍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칼리프의 명령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도서관이 다시 불에 타서 사라져 본격적인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중세 전반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과 예술이 깜깜했어. 500년 이상 지속된 암흑시대 전반기에 유럽에서 눈에 띄는 수학자는 없었어. 그런 유럽이 암흑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동쪽에 찬란한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야.